왜 대답을 안 해? 어? 그 남자랑 다시 만나기로 했냐고. 그게 왜 궁금한데?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더래. 키스도 세 번이나 갔. 다 들었어. 저쪽 거실에서. 내가 모르는 남자도 있었어? 왜 엿듣고 그래?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려. 나라고 듣고 싶겠어? 뭐 그래서 다시 만나볼 거야? 안 만날 거야. 창피해서 어떻게 만나? 뭐 예전에도 좋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? 좀 비꼬는 걸로 틀린다? 넌 어떻게 돼 내가 키스한 남자를 잊어먹냐? 야, 니들도 그래? 남자들은 어때? 남자들은 다 기억해? 선배부터 얘기해봐. 대학 입학했을 무렵이면 나 사귀었을 때 아니었어? 우리 잠깐 헤어졌을 때야. 처음 헤어졌을 때. 말은 똑바로 해야지. 둘이 헤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처음 차였을 때. 아니야?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? 어, 그니까 그때는 그 자식 때문에 차인 거구나. 그 자식 좋아져서 나 찬 거야. 그치? 누구더러 자식이래? 너 양다리였냐? 그래, 양다리였다. 억울하면 법원에 고소해. 하면 헤어지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. 왜 헤어지자는지 그렇게 궁금했으면 그때그때 좀 물어보지 그랬어? 그때 물었으면 뭐 좀 달라졌어?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여자한테 뭘 일일이 물어봐. 그래 좋아. 그럼 3년 전에 왜 헤어졌는데? 넌 양심이라는 게 없어. 키스를 5만 번도 넘게 했으면 그 여자한테 책임감 같은 건 안 느껴지니? 12년 동안 매일 한 번씩 해도 5만 번 안 돼. 하루에 10번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. 그래서 네 입술이 달았냐? 그래 달았다. 어떻게 책임질래? 네 입술 달 때는 내 입술은 뭐 가만히 있었겠냐? 그만해. 지치지도 않아. 눈만 마주치면 싸워. 누가 누굴 책임져.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. 말을 말아야지 진짜. 어 장우씨. 어 나 지금 들어갈 건데. 저녁은? 피. 결혼해서 아, 행복한 부부 못 봤다더니 재경인 잘만 산다. 결혼 3년 차인 재경인의 부부가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. 차라리 각방 쓰는 게 어때? 내 방은 그냥 손님 방이라 그러면 되잖아. 아이 그럼 손님 올 때마다 화장품이랑 뭐고 다 옮겨야 되잖아. 가출부터 알 거고.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야. 뭘? 왜 침대를 같이 안 쓰냐고. 아 나 참 아줌마 말 맞네. 그래서 뭘 했어? 당신 새벽 방송 때문에 밤에는 푹 자야 된다고. 잘했어. 아 그리고 박의원님이 시간 내서 라운딩 하자던데? 부부동반. 알았어 시간 빼놓을게. 적당히 저드리면 되는 거지? 전처럼 홀인원이나 하지 마세요. 진짜 실수로 들어간 거잖아. 나도 얼마나 놀랬는데. 그리고 사모님 드릴 만한 구두도 좀 준비해. 알았어. 이상하네? 아, 나갔나? 어디 갔다 와? 어 전구 사러. 우리 집도 나간 거 같은데. 그걸 이제 아셨어? 어제부터 그랬는데? 우리 집 거 갈아주려고? 조심. 야, 열매야. 어? 꽉 붙들어. 어. 열매야. 응? 내 다리 말고 의자. 어. 의자. 꽉 잡아야 된다.